창작 뮤지컬 최초로 미국 브로드웨이에 진출했던 명성 황후가 25주년 기념 공연을 공들여서 준비했지만 적자를 버티지 못하고 단 세 차례 공연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공연계 전반이 고사 상태입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자입니다. 뮤지컬 명성 황후 25주년 기념 공연. 사전 제작비만 20억 원 들었고 두 달 반 연습에 160여 명이 매달렸지만 단 세 번만 공연하고 중단했습니다. 두 자리 뛰어앉기로 객석 30%만 열어 공연하면 할수록 적자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간 기다려주신 관객분들을 위해서라도 큰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일단 저희 온 캐스트가 관객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일단 3회 공연만 프리뷰로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언제 다시 할 수 있을지 모르는 공연. 모두 비장한 각오로 임했습니다. 공연을 올라가기 전부터 많이 마음이 북받쳐 올라서 슬퍼하기도 하고 이제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어려운 시국인데 와주셔서 정말. 코로나19 이후 공연 취소와 연기, 재개를 반복해온 뮤지컬계는 지난달 두 자리 뛰어앉기 시행 이후로는 사실상 셧다운 상태입니다. 지난달 매출액은 전년도 같은 기간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의식주가 많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정말 뭘 해야 될지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뮤지컬 종사자들은 지난 1년간 공연장 내 감염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일행은 함께 앉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다른 공연과 영화 산업 관련 단체들도 연대 성명을 내고 문화 산업이 고사 위기라며 정책적 지원과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SBS 김수현입니다.